이러한 일에 연루되게 되고 해서 정말 전 총장으로서 아주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. 저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다 지겠어.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다 지겠어. 예, 어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물론 중간에 뭐 한두 번 부적절한 언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. 130년 동안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같이 그렇게 인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다 지겠습니다. 그렇게 친절한 총장이십니까? 어떻게 대학 총장이 강남 아줌마 한 명 왔다고 그렇게 만나줍니까?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. 최경희 총장은 우리 젊은이들과 학부모와 이대 동문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. 입시 비리, 출석 비리, 학점 비리, 정유라에게 특혜 종합선물 세트를 줬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130년 전통의 이대를 사랑한다면 이화여 대 떠나십시오. 이대 떠나십시오. 저는 이때까지 이화가 제 모든 것이었습니다. 그 의원님의 말씀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30년 전통의 이대를 사랑한다면 이화여 대 떠나십시오. 대학 총장 떠나십시오. 강남 아줌마 한 명 왔다고. 어떤 말씀이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그 적인들 정유라의 허위 입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데 정유라가 어떻게 입학을 해? 책임지지 않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.